1972년도에 미스코리아 유영희 진, 영 미스코리아 유재순 진, 나 이렇게 미스코리아들하고 월남에서 찍은 거야. 월남 당당하게 같이 찍었잖아. 싱글하우스에 걸맞게 보다 실용적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것이 포인트. 평소엔 털털한 성격으로 유명한 그녀지만 향수와 화장품을 좋아하는 소녀 감성이 구석구석 엿보이네요. 여기도 이제 사진들이 있으니까 보고 싶을 때 보는 거라. 여기 우리 가족들. 그럼 나 사진 보고 아이고 보고 싶다 그러고 그냥 보는 거지. 에너지의 원천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리에 앉아 의미를 알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하는 현미 씨. 이건 정신 집중. 그다음에 옆구리.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한 지금 거의 15년, 20년 동안 지금 방송에서 배워서 하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다 모든 게 다 기능이 다 이제 서 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혈액순환. 그다음에 목. 자고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니까. 심장, 폐, 운동. 그다음에 어깨 풀어주고. 자고 일어나면 전부 다 이렇게 경직이 돼 있잖아요. 위에 떴다, 밑에 떴다,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눈 돌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운동이. 그리고 시간 날 때도 케겔 운동은 좀 계속 해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멍하니 안 있어. TV 볼 때도 케겔 운동하고 이렇게 얼굴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 들어서 피아노 치고 노래 한두 곡 불러. 그럼 화가 다 없어져. 아, 이제 나가야지. 이제 나가야 돼. 외출, 이제. 간단한 체조를 마친 후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 같죠? 아, 오늘 뭐 이따 가보면 알지만 오늘 나 신곡 발표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무려 8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게 된 건데요.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음향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리허설도 실전처럼. 자, MC.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독특한 음색.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풍부한 성량. 무대에 선 세월이 언 60여 년. 베테랑 가수이니만큼 무대를 준비하는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렇게 대기하는 순간에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온몸을 스트레칭하는 현미 씨. 내가 노래를 올해 89년에서부터 시작 59년째 하거든요. 내년이 60주년인데 내 쇼를 할 때는 이제 항상 떨리지. 항상. 근데 이제 무대 딱 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다 보면서 노래하고 다 인사할 거다 하고.